오늘은 제가 써마지를 900샷을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. 써마지를 한지 너무 오래돼서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탄력을 잃고 자꾸 늙는 느낌이 나서요. 오늘 써마지를 제대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. 오늘은 써마지를 턱 밑까지 하려고 합니다. 면도를 깨끗하게 하고 왔어야 되는데 하질 못했지만 그냥 하려고 합니다. 현재 시각은 저녁 8시고요. 병원에 아무도 없습니다. 마취 바른 지 1시간이 넘었고요. 원래는 마취 크림 안 바르고 하는데 오늘은 왠지 마취 크림을 바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 귀 뒤쪽까지 할 거기 때문에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. 마취 크림을 한꺼번에 다 닦으면은 마취가 풀리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턱 라인 쪽은 좀 나중에 하고요. 위쪽부터 하려고 합니다. 자, 위쪽을 먼저 하고 아래쪽에 턱 라인 쪽에 한 250샷 정도 되겠는데요.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써마지 900샷을 뜯어서 연결을 시켰습니다. 저는 레벨 4로 할 겁니다. 사실 90%는 안 아프고 딱 10%가 가끔 아픕니다. 900샷이 모두 끝났습니다. 보통 써마지를 하고서 한 두 달 정도 지나면은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. 써마지 때문에 이제 콜라겐이 많이 형성이 되고 피부가 수축하는 효과는 한 두 달 정도 지나면은 많이 나타납니다. 시술 직후에는 마취 크림 효과하고 그 다음에 열에 의한 즉각적인 수축 효과, 그 정도거든요. 제가 턱 밑이 원래 좀 약간 늘어져 있었는데 이 턱 밑을 좀 세게 했거든요.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턱 밑에 쭈글거리던 피부가 좀 쫀쫀해졌습니다. 이쪽 귀 뒤쪽이랑 여기 턱 밑에 라인까지 하다 보니까는 이 턱선이 좀 더 또렷해졌고 이렇게 쭈글거리던 느낌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. 이 귀 앞쪽하고 귀 뒤쪽, 그 다음에 이 턱 라인 쪽, 여기까지 꼼꼼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900샷을 써야 되겠죠. 600샷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100, 200, 200, 100 이렇게 하면 조금 모자라죠. 600샷보다는 900샷이 더 하기가 좋습니다. 만약에 600샷을 한다면은 이마를 빼고 뒤쪽 위주로 할 수도 있습니다. 다음에는 제가 울세라를 하려고 합니다. 울세라를 또 900샷을 할 겁니다.